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 아저씨가 몇 번 전도여행했을까? 몇 번? 사도 바울 아저씨가요 세 번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새로운 두 사람의 실라와 디모데라는 두 사람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갑시다 하고 마음에 뜨거운 불을 안고 이제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요. 맨 처음에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 어디를 가고 싶었냐 하면 아시아... 누구요? 와, 정답. 진짜. 아시아 지역을 가고 싶었어. 왜냐하면 첫 번째 갔던 곳이 아시아 지방이었어. 아시아 지방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여기. 지금의 터키 알아요? 터키?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가 있는 지방이 여기 아시아 지방. 우리나라도 아시아지만 여기도 다 아시아예요. 그렇죠?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돼. 가지 마. 너 이렇게 막으시는 거야. 이상하다. 바울이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지? 이상하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몇 년 동안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거기에 성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여기 다시 가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로막으셨어.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시작해서 쭉 선교여행을 하는데 수리와 뭐 길리기아라는 곳도 있고요. 여기 루스드라, 뭐 부르기아, 더베 이런 지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돌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무시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무시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아라는 곳이 있어요. 무시아. 무시아로 갔어. 야, 하나님이 여기 막으셨으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는 복음을 전해야지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또 막으셨어요.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같은 어린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막으시지? 이상하네. 그리고 마음이 답답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저기 아시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막으시지?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이번에?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드로아. 에이, 진짜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 전하라고 허락해 주시겠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또 막으셨어. 근데 드로아에서요, 아주 큰 일이 일어났어. 뭐냐면,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야. 짠. 어느 날 밤중에 하나님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이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었대. 마게도냐 사람이 딱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어. 바울이 무릎을 탁 쳤어. 맞아. 하나님이 내가 여기로 가고 싶었는데 가로막으시는 이유가 있었어.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신 이유는 저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날 이렇게 가로막으셨던 거야. 이렇게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마게도냐 어디냐 하면 여기에요. 여기. 보니까 바다 건너야. 바다 건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뭘 타야 돼?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믿고, 그래 내가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야겠다 하고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를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도착한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 세 글자인데요. 빌립보라는 도시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빌립보. 맞아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그 열심히 말씀 전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던 한 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루디아가 그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 그리고 마음이 열렸어.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바울 선생님을 다 데리고 갔어. 그래서 이 루디아의 모든 가족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친구들, 바울 아저씨가요, 처음엔 어디로 가고 싶어 했다고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아시아 아니야. 그래? 그럼 내가 여기로 갈까? 또 갔더니 아니야.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신 거야.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바울은 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이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됐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도요 내가 가고 싶을 때가 있어. 나는 오늘 여기 가고 싶은데, 나는 오늘 아침에 유년부 예배 가는 것보다 나 거기 꼭 가고 싶어. 친구들은 어제 토요일부터 거기 놀러 갔는데 나는 거기도 못 가고 오늘 교회 가야 돼.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그런 마음 들었던 적 있어. 친구들은 다 놀러 가는데 내가 놀러 갔다 와서 나중에 예배 드리면 안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주일날 이 시간은 나에게 예배드리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야. 이렇게 내 마음속에, 전도사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얘들아, 그쪽으로 가면 다쳐.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면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이야.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 제가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해야 될까? 아니면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해서 이쪽으로 갈게요 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2번. 몇 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이쪽에는 진짜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알려주셨던 거야. 그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제가요, 친구랑 다퉜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친구랑 싸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친구를 용서하고 친구를 사랑해 주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성령님이요, 바울 아저씨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예전에 아주 20대 아주 젊은 멋진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약 140년 정도 전의 일이에요. 어떤 청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마음에 딱 주셨어. 성령님을 마음에 만났어. 그래서 내가 인도로 선교를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어. 그 열심히 인도어를 공부했어. 인도에 가려고 하니까 인도 말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그리고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 이 정도면 내가 인도에 갈 만큼 열심히 준비 됐다. 하나님, 제가 인도로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어. 왠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이상했어. 내가 이렇게 젊은 날에 하나님 제가 인도를 가겠습니다라고 결심했는데도 하나님 자꾸 막으시는 거야. 아니야. 기다려. 하나님 자꾸 막으시는 거야. 막 돕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인도로 가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으시는 거야. 그렇게 길을 막으시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나라가 앞에 딱 나타났어. 그게 어느 나라였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였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였어. 옛날 이름으로. 그래서 인도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인도 말도 공부하고 인도 음식도 공부하고 인도 사람들의 생각도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를 가지 말라고 하셔서 갑자기 방향을 탁 틀어주셨는데 그게 어느 나라였다고요?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누굴까요? 와, 정답. 언더우드 선교사 들어봤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처음에 인도를 가고 싶었대, 인도.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딱 알려주셨어. 아, 하나님이 대한민국으로 가라길 원하시는구나 마음속에 깨달았어.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처음에는 가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아유, 나는 인도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대한민국 가라고 하셨지?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제가 처음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제가 대한민국 갈게요. 가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게요. 하고 우리나라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아주 좋은 나라,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아주 큰 기초돌을 놓아주신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어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지금도 알려주고 계셔. 학교에 가서, 집에 가서, 또 친구들을 만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얘들아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뭐 하길 기다리고 계세요? 뭐 하기를? 우리 친구들이요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엄마 아빠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친구랑 싸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 네가 마음이 속상하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구나. 내가 알려줄게.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원하는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야 라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대요.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들어오시면요, 우리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다 알려주신대. 뭐 하면? 뭐 하면? 기도하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그런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기도할까요? 기도. 성령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눈을 감아 보세요. 두 손을 한번 모아 보세요. 예쁘게 무릎을 꿇어 보세요. 저는 따라서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와 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